내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단일 평형이죠? 저기 신발장에. 네. 이렇게 우산꽂이까지 이렇게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은 보시는 쪽은 이제 거실이고요. 여기가 지금 현재 방 두 개, 거실, 욕실, 세탁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투룸이죠? 네. 위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천장에 부착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은 안방까지 해서 총 두 대입니다. 분양가 포함인가요? 아니요. 무상 옵션이에요. 아, 무상 옵션. 네. 그리고 앞에 보이시는 주방인데요. 보통 오피스텔 보시면은 저기 쿡탑 아래에 그 세탁기가 들어가는데요. 저희는 따로 세탁기실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좀 이따 보기라고 여기 한번 해서. 밑에도 이렇게 수납. 네, 이렇게 정규 쿡탑 2부짜리. 2부짜리. 무상 옵션입니다. 분양가 포함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수납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여기도 네. 있고 아래도 있고요. 세탁기가 빠진 공간도 이제 수납 공간으로 활용되고요. 이제 왼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식탁 대용으로 이제 좀 사용하실 때 좀 빼셨다가 안 사용할 때는 네, 넣어서 공간으로 넣으시고요. 밥통 자리도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시는 식으로. 그리고 위에 보시면 이 전자레인지도 분양가 포함 무상 옵션입니다. 그리고 위에도 이렇게 예 수납 공간이 돼 있죠. 여기는 김치 냉장고. 예, 냉장고입니다. 아 그냥 아, 냉장고. 여기도 당연히 이제 옵션 네, 분양가 포함 옵션이고요. LG 디오스 예, 냉장고고요. 아래는 냉동고고 위에는 냉장고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왼쪽으로 보시는 쪽이 지금 이제 욕실인데요. 네. 지금 현재는 아직 미닫이 문이 시공되어 있지 않는데요. 제가 나중에 아, 완공됐을 때는 예, 미닫이 문이 돼서 네, 분리된 거고 분리된 거죠. 예, 샤워하실 때 또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요. 예, 안에 보이시는 또 드럼 세탁기도 저희가 무상으로 해드리고요. 세탁실도 이제 그 아파트 창으로 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 모델하우스가 창이 이제 아, 저희가 창자리죠? 네, 창으로 빨래 건조대도 있네요. 전동식으로 예예 예. 보시면 이제 세면대 지나서 안방 안방이 이제 오른쪽이고요. 예, 안방 이제 침대방인데요. 예, 여기도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이 이제 무상으로 들어가고요. 저희 뭐 등은 다 이제 LED 등이고요. 또 보시면 보통 이제 창문들이 오피스텔은 좀 넓게 되어 있네요. 예, 창문이 지금 현재 보시면 폐허 사중창으로 폐허 유리로 해서 예, 아파트 구조의 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 예, 저희 보시면 모든 창들이 다
이제 아파트하고 동일한 자동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실이시고요. 네, 작은 소파와 TV를 놓고 이제 여유로운 오후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곳이고요. 네, 여기도 뭐 천장에 LED 등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작은 방인데요. 현재 여기 모델하우스가 조금 위에 배선 때문에 천장 층고가 좀 낮게 되어 있는데 안방과 같은 2400 밑에 층고를 이제 해 드릴 거고요. 왼쪽에 보시면 그 붙박이장이 여기 또한 이제 저희가 무상으로 예. 제공해 드립니다.